간판이 입었던 그 옷 아닌가요? 이렇게라도 그들과 연결될 수 있다면 팬심 팬심 아미가 이번에 통합 매장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오픈했어요. 매장도 엄청 넓고 이런 바닥이나 이런 인테리어 같은 것들이 되게 프랑스 느낌을 좀 많이 살렸더라고요. 저기 지금 일하고 있는 꽁 보이시나요? 꽁? 감독님이랑 열심히 회의죠. 매장에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심벌이 크게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들인 것 같아요. 아미의 상징이죠, 상징. 빅 하트. 하트 로고. 요 미니백이 요새 10cc에서 네. 엄청 잘 나간대요. 하트, 하트. 근데 우리 뭐 별로 안 들고 다니잖아요. 핸드폰 딱 들어가고. 아,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. 헐, 스니커즈에. 아 귀여워. 이거는 진짜 완전 커플템. 커플? 어 밑에 너무 예쁘다 이거. 이 색감 아, 너무 예뻐요. 커플템 커플템 추천. 어 이거 이게 이거 방탄 알아요. 방탄이 입었던 그 옷 아닌가요? 방탄 멤버가 입으셨던. 오 이게 품절이 안 되고 지금 아직 있다는 사실. 이거의 하트 버전이 그 방탄소년단이 입었던 제품일걸요? 하트 버전? 응. 하트가 빨간 버전. 버전. 어, 맞아요, 레드 맞아요. 하트. 맞아요. 오늘 우리 입어볼 때 방탄소년단이 입었던 거 위주로 이렇게라도 그들과 연결될 수 팬심, 있다면 팬심 팬심 이렇게 한번 덕질을 오늘 해보겠습니다. 입고 나오세요. 야, 이거 썸네일 각이다. 웃기다, 이거. 지민과 함께하는. 쿵닥쿵닥. 저기. 눈에 영혼이 없어요.